슬퍼가지고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해. 와 퉁퉁 부었네. 와 어가 좀 맛있는 거좀 많이 먹거든. 우리 작은 선장하고 오늘 준비해가지고 오늘 들물 시간이 짧아가지고 날물 10시부터니까 천천히 준비해갖고 한번 나가보시죠. 통꾼의 쑥쑥밥 제가 많이 챙겨왔거든요. 예. 저기 배에다 미리 실어놨습니다. 예, 준비해가지고 천천히 나가보시죠. 아이고 배도 고프고 막 그런 먹고 와야 되겠다. 예, 준비해보시죠. 남이 안 그런 먹고 가든지 가시죠. 라면 다 됐습니다. 우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 좋아. 김치. 잘 맞네. 국물을 계속 프레스처럼. 오우, 끝내세요. 오우. 간이 맞다, 간이 맞아. 아하. 밥을 말해줘. 아, 역시, 라면은 식은 밥이지. 아, 다 모십니다. 가보시죠. 아이고, 옷갈아입고 이제 가보시죠. 아, 딱 가서 감시가 무너지는가 가보시죠. 멋지게 떠오른다. 와, 공기도 시원하고. 가보시죠. 아, 다 시즌장입니다. 오늘 또 시원하여. 또 오늘 막 커피 한잔 먹고 가시죠. 아, 아유, 또 작은 선장이 또 좋네. 먹고 힘내라 또. 간이 맞다, 간이 맞아. 좋네. 이거 먹고. 좋은 것이네. 천천히 먹고 가시다. 아, 이거 좋다. 시간도 못해, 시간도 멋지네. 시장님들,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아, 이거 오늘 뭐, 첫번 딱 자고 뭐, 천천히 물때만 차 놓으니까 좋네. 와, 날씨 좋습니다, 오늘. 예. 와, 오늘 한번 기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간 8시, 8시입니다. 천천히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통큰 쑥쑥밑밥 이틀들에 여기는 아, 오씨 아, 아, 좋네. 안맥 많이 들어가 고실고실하. 간이 맛 밑밥 좋습니다.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자, 오늘도 통영 척포, 예, 척포 땜마 감성동 카오나시 나왔습니다. 어제 뭐 우리 구독자님 뭐 47인가 또 잡아가고 오자 한 마리 잡아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와, 최고입니다. 자, 오늘 여기 포인트는 척포 해안도로, 예, 해안도로 앞에 마을 바로 앞입니다. 예, 한 5분 거리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침 들물이거든요. 자, 물돌이가 12시고 여기는 들나물 다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제가 이거 폭탄을 한 5개 놨습니다. 5개 놨고 밑밥은 통큰 숙성밑밥. 예, 여기 숙성밑밥 안에 성게, 오징어 분말이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엄청난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안목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수물봉지. 예. 바닥에 쫙 깔아갖고 감시 시각 효과를 막 딱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리 맞습니다. 이. 자, 오늘 미끼는 멍게, 그 다음에 옥수수, 그릴 오늘 다양하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낚싯대는 오늘 제가 사용한 낚싯대가 지금 오래 넘어 써가지고 감성돔 꼬라박기, 낚싯대 이름이 꼬라박기입니다. 꼬라박기 2호대에 3m 80 자, 채비는 더 보긴 안에 제가 적어 놨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갖고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용원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좀 잘 마셔주시오. 예. 아, 자, 시작해 보시죠. 우리 또 전투병들. 전투병들. 너무 잘 풀리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뒤쪽으로 끼면 잘 안 빠집니다. 딱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딱 바늘 끝을 딱 대가리에 톡 끼면 딱 들어갑니다. 자, 계속 밑밥을 아까 이 좋았어. 됐어. 약간 물이 안쪽으로 오네. 바깥쪽으로 던지겠다. 맞춰야 되겠네. 약간 좌측으로 던져야 돼. 좌측으로. 됐어. 좋다. 완전 바깥쪽으로 던집시다. 쑥 들어오고. 자, 채비가 안착되면은 쭉 당겨갖고 뒤에 목줄 좀 펴주고. 예. 자, 물이 잘 가기 때문에 탁탁 안 틀어도 됩니다. 자, 빠집니다. 이 플라스틱은 카우 양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릴이 없어지네. 없어지. 이제 날물로 바뀌었습니다. 묶고. 도다리. 다리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씨알 좋네. 와, 물이 왔다. 산다 좋다. 한 마리 왔어. 머리 왔습니다. 아따.
반갑다 감시 한 마리 왔습니다 시청자. 와. 좋다 반갑다. 아, 또 오랜만이다 반갑다 감시야. 한 마리 했습니다 시청자. 바닥에 지금 암맥이 쫙 깔리가 있는데, 아, 이, 큰 놈이 웃긴데. 큰 놈이 웃긴데. 팀장님들, 자, 낚시 즐겁게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막 한 마리 했는데, 시야가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도 뭐 한 마리 요거로 또 만족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 먹방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녁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아, 먹방은 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